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타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어제만 해도 조금 더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쌀쌀하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야,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의 계절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해도 안 되는 곳이 예, 우리 집 주방이죠. 예,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죠.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추석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아마 밀폐용기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오늘 잘 오셨죠. 네, 저희가 특허받은 밀폐용기 백화점 동일의 밀폐용기를 보여드릴 거니 그러니까 네. 진짜 내 냉장고, 내 주방,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해보시죠. 그런데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생각해보면 날개가 있어가지고 다 결착을 했던 네, 그런 용기들이었다면 네.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돌려주시면 되는 밀폐용기거든요.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네. 여러분 냉장고 상태는 어떠세요? 저희 냉장고부터 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와, 누구나 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정말 그냥 비닐째 사온 거 어디다 덜지 그대로 둘둘둘둘 말아서 넣어놓고 네, 이건 뭐야? 아, 우리 혹시 이런 거에 벌레 생길까 봐 그쵸. 비닐에 또 한 번 싸서 이거 이제 공들여서 정성껏 싸놓은 거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분말가루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그래서 문 쪽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도 보면은 꼭 이렇게 우리 고추장 네. 휴가 갔다가 먹고 남은 것들도요. 혹여라도 또 벌레 생길까 봐 꼭 이렇게 그릇마다 이렇게 또 보관을 일단은 넣어놓는데 이렇게 네. 사이즈도 다 다르고 네. 사온 포장용기 그대로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것도 못 버려요. 그렇죠. 이 용기 아까워서 이거 못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밀폐시킨다고 시키지만 결국엔 눅진눅진해지고 그쵸. 끈끈해지고 요렇게 보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 쓰다가 결국엔 아이고 날아갔어. 그러다 보면 요런 게 또 이제 날개 같은 게 요런 게 부러져가지고 결국에는 통은 멀쩡한데 날개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고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날개 없어지고 밀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못 쓰겠다 해서 어떻게 변신을 하는가. 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예쁘죠?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깔끔하게 네. 각종 식자재들 한눈에 싹 보이고요. 우와. 정리가 싹 돼 있고요. 네. 남는 공간 없고 죽는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네. 날개가 없어요. 없어요.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요. 위로 올려서 보관하실 수 있고요. 다 투명해요. 네. 깨끗해요. 완전히 비교가 되죠. 다르죠?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니까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고요. 위로 쌓을 수 있어요. 켜켜이 쌓을 수 있어요. 옆에 공간에 쫙 붙여버리면 요게 남는 공간이 없거든요. 요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버려지는 공간이 없어서 요렇게 붙여버리면 요게 또 하나를 요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쵸.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내 냉장고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살리는 거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것 때문에 진짜 좋은데 네. 정말 좋은 거냐 여러분. 하나를 딱 지금 꺼냈잖아요. 여러분 요런 거. 네. 우리요. 밀폐용기 하면 어떻게 썼죠 그동안? 아무래도 날개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날개가 있어서 사면결착이라 그래서 요쪽에 요렇게 해서 밀폐시켜야지만 네. 잘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죠. 아니면 요렇게 꼭 물론 근데 요거는 밀폐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무진해지더라 네. 우리 요런 거 많이 생각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어머, 다이얼만 돌리면 돼요. 특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폐력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닫고 네. 뚜껑만 사놔주시면 돼요. 끝. 날개가 사라졌어요. 네. 이제는 날개가 없어진 채로 밀폐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우리 예전만 해도요. 실리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실리콘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물곰팡이 끼고 까매지고 그게 늘어나고 그쵸.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설거지하다가도 네. 그게 끊어지고 안 닦이잖아 날개 또 사야 되나 우리 이랬잖아요. 여러분 다이얼만 여기 있어요.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여기가 잠금 여기는 해제 요렇게 해서 밀폐를 지금 제가 잠금으로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요것만으로도 밀폐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었어요. 근데 요 상태로 혹여라도 들고 다니다가 자 제가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네. 떨어뜨렸는데 소리 나면서 떨어졌는데 지금 분명히 떨어뜨렸는데 네. 이거 풀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아니 날개가 없는데 이거 혹시라도 풀려 떨어뜨려서 떨어지 풀리면 어떡하지?
근데 멀쩡하다는 전혀 거예요. 전혀. 밀폐력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심지어 이 소재 자체도 트라이탄 소재라서 튼튼하게 안심하고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면 결착 방식도 아닌데 이 정도로 밀폐가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밀폐가 잘 되는지 밀폐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음식물의 냄새라든지 그런 게 밖으로 배어 나올 수도 있고 네. 안쪽에 보관한 음식이 마르거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밀폐력 또 밀폐 이런 용기들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밀폐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냉장고 안에서 음식물들 서로 막 냄새 섞이고 끔찍하잖아요. 네. 그래서 밀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솜사탕이거든요. 제가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제가 물에다 한번 빠뜨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바로 녹아서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솜사탕 맞아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잠그고요. 잠갔어요. 밀폐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에다 그냥 퐁당 네. 빠뜨립니다. 오! 넣었어요. 야, 요거 괜찮을까?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옆에 지금 김이 있어요. 김 있어요. 요거 제가 일부러 담가 놓은 건데요. 요거 물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우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넣은 솜사탕을 뺐어요. 네. 물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안 되죠. 그럼 솜사탕이 다 녹아버렸겠죠? 네. 근데 안쪽에 이런 밀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뽀송뽀송했던 솜사탕 네. 여전히 짠! 뽀송뽀송합니다. 멀쩡하죠? 네. 그리고 제가 물 담가 봤을 때 사르르 녹아 없어지죠. 완전한 솜사탕인데 제가 물속에 담갔다 뺐을 때도 멀쩡하게 이렇게 밀폐력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젖은 음식 넣으시든 마른 음식 넣으시든 냄새나는 음식 넣으시든 냄새 섞이거나 배일 일 없고요. 냄새 날아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더 각종 야채나 채소나 과일들 훨씬 더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게 네. 밀폐 용기. 근데 그 밀폐를 너무 편하게 날개 없이 뚜껑 없이 바로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만 하는 거니까 네. 너무 편리한 거고요. 이래서 특허받은 뚜껑이죠.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밀폐력이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요, 본체는요, 네. 우리 본체에서 뭐가 나올까봐,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화학적인 것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 많이 되시죠? 근데 우리 음식물을 담는 이 본체는 어떤 건데요? 우리 요리 막해서 뜨거운 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쵸. 걱정 많이 되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젖병 소재, 예, 우리 아이들 우유 담는 그 젖병 소재, 트라이탄 소재,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깨끗한 소재라 그래서 유리 많이 쓰잖아요. 네. 유리처럼 깨끗해요. 그런데 튼튼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이래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 많이 먹는 게 뭐죠? 장아찌류, 피클류 많이 네. 먹게 되잖아요. 이런 거 뜨거운 거요. 여러분 끓이신 거. 지금 가스불 위에 있던 네. 걸 바로 이렇게 넣었는데 예. 이렇게. 트라이탄 소재가 이만큼 튼튼한 거고요. 열에 강합니다. 네. 그래서 냉동칸에서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뜨거운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다 가능하십니다. 한 소끔 정도 끓인 거 그냥 살짝만 식히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셔도요. 트라이탄 소재니까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 넣고 여기서 식히셔서 뚜껑 딱 닫고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편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얼려도 되나요? 그러시는데 네. 여러분 냉동실도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밥 많이 지어가지고 냉동실에 탁탁탁 보관하셔도 되는데 한 끼씩. 그것도 해동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밥 막 지은 것처럼 그래서 쓰셔도 되는 게 바로 전기레인지. No, 전자레인지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요. 짠!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잠그지 마세요. 네. 연 상태에서 쓰세요. 그런 다음에 뚜껑만 김 모락모락 나요. 바로 갓 지은 것처럼 이렇게 밥 편리하게 이렇게 한 끼 식사 그대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냉동칸에서 꺼내서 그대로 네. 전자레인지에 그리고 그대로 바로 내 식탁 위에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냥 뚜껑 바로 닫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전자레인지 쓰실 때만 살짝 열어서 이렇게 쓰시면 냉동실부터 전자레인지까지 바로바로 얼마든지. 네. 이거는 진짜 내가 직접 만든 햇반인 거죠. 그렇죠. 어우 맞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온밥솥 안 쓰시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트라이탄 소재라서 진짜 좋은 게 우리 집에도 이런 거 많은데 하실 거예요. 우리 네. 애들이 잘 먹는 게 카레, 짜장 이런 것들이라서 만들고 남은 거 이렇게 꼭 보관하잖아요. 네. 지금 승현 씨도 담았고 저도 담았는데 트라이탄 소재, 깨끗한 소재 여기다가 똑같이 담았어요. 똑같이 한번 덜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게 색배이고 냄새배이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카레라고 하면 네. 색배이고 냄새배이고 굉장히 쉬운 음식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둘 다 똑같이 한번 네. 해볼게요. 이렇게 저도 헹궜고 승현 씨도 헹궜고 같이 한번 헹궈봐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카레다 보니까 헹궜는데
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밀폐 용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 위쪽까지 노랗게 색이 배었습니다. 만약에 김치를 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장을 네. 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색이 묻어나는 자, 거죠. 자, 승현 씨도 네. 수세미 써봐요. 저도 지금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 똑같이 한번 헹궈봐요. 네. 닦일 거. 나 지금 걱정되네, 승현 씨 거. 어머, 어떡해. 노란색 검, 아이고야. 네. 나는 벌써 다 했다. 마셨어요? 응, 다 끝났어. 어, 투명해지고 있어요. 이거 나 소리 들려줄게요. 아이고, 좀 시원해. 잘 닦였네요. 이래서 적병소재, 트라이탄소재 너무 좋아하시죠? 어휴, 세상에. 그냥 몇 번 헹궈왔을 뿐인데 밀도감이 이렇게 좋아요? 금방 새 거 됐어. 깨끗하게. 어? 카레 냄새 어때요?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우리 승현 씨 거는 똑같이 수세미로 닦았는데 색 배이고 냄새 배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끄미끄라고. 예.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본체가 다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고객님 저 지금 방송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를요. 저희 동서가 놀래요. 형님은 어쩜 이렇게 설거지도 빨리 하세요. 제가 물기도 엄청 잘 해서 제가 이러고 물기를 털어내요. 해서 이렇게 엎어놓는데 유리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불안하죠. 예전에 한번 유리 이렇게 털었다 제가 왕창 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트라이탄 소재라서 네. 하셔도 되는 게 유리는 무거워서라도 안 돼요. 같은 소재를 똑같은 네. 개수로 요렇게 같은 사이즈로 엎어놨을 때요. 고객님 요게 유리예요. 지금 요게 유리예요. 같이 엎어놨어요. 네. 똑같이. 근데 지금 앞에 4자 보이시죠? 4자. 그쵸? 이게 유리입니다. 자사 유리 용기. 근데 저희 트라이탄 소재 스마트 실은 일자네요. 앞자리 네. 숫자가 4와 1의 이 차이. 네. 내 손목에 얼마나 덜 무리가 갈지 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짐작이 되시죠? 완전 다르죠. 네. 아니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말로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기 때문에 진짜 좋으신 거고요. 네. 이렇게 밀폐도 잘 되는데 날개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뭔가 낄 필요도 없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정도라서 좋은데 네. 심지어 우리가 또 보관용기 진짜 집에 많으면 보관이 어려워요. 보관용기가 보관이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모양을 보시면 이게 모듈 형식이라 그래서 네. 저희가 드리는 게 지금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일 작은 용기에 중간 용기를 엎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용기 엎었고요. 가장 긴 거를 이렇게 꽂아 넣었더니 그리고 뚜껑 저희가 드리는 게요. 이렇게 담아줘요. 네 개 사이즈의 이 뚜껑이 담았기 때문에 어머 뚜껑이 이게 안 맞아. 이거 개인 다 다른 거야. 이러실 필요 없이 이것만 착착착 쌓아놓으면 네. 되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냉장고에서도 깔끔하고 심지어 보관하실 때도 자리 많이 차지 않으니까 네. 그것 또한 너무 좋고요. 네, 이겁니다. 블럭 방식이죠? 네. 모듈 방식입니다. 네, 이런 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방송 쭉 보시면서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구성이 얼마쯤이야? 궁금하실 거예요. 고객님, 네. 저희가 드리는 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희 드리는 사이즈가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활용하실 게 되게 그쵸. 많으세요.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시리얼.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이 사이즈 많이 사오시죠. 예, 저도 많이 삽니다. 근데 이거 보관을 잘못하면 꼭 그렇게 개미가 눅눅해지고 네, 끝까지 잘 못 먹고. 그렇죠. 네, 이것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네.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하세요.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이거 한 번은 먹잖아요 우리가. 먹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하세요. 진짜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뚜껑이 이렇게 깨끗해요. 네. 안에 뭐가 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뚜껑도 자리 많이 차지 네. 않으니까 거의 끝까지 이렇게 채워 이거예요. 넣으실 수 있으신 이거예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들고 흔들었잖아요. 밀폐됐어요. 오, 그렇죠. 네. 안쪽까지 수분 네. 먹지 않게 이게 바깥으로 끝이에요. 빠져나가지 않게 이러니까 신선하게 언제나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가 눅눅해지면 어떡해요 하는 마른 음식도 좋고요. 네.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젖은 음식들 밖으로 냄새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하는 음식들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청 많이 담궈놓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보관하셔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와플이라든지 뭐 베이글이라든지 네,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것들. 그리고 잡곡이요. 잡곡도 우리 보관 잘못하면 여기서 벌레가 나잖아요.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보관하셔도 정말 좋고요. 3kg짜리 혼합작곡 사다가 여기 제일 큰 거에 보관하셔도 진짜 좋죠. 싹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장아찌부터 시작이 돼서 아니면 우리 말린 거 이런 거. 건표고라든지 네. 건포박이라든지 건나물들 그리고 견과들 이런 것도 눅눅해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맛이 변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밀폐용기에 담아 놓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애들 젤리 또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다 밀폐시켜서 네. 매번 새로 사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거고 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금방 길게, 샀다 길게. 버리고 금방 샀다 버리고 하시잖아요. 세로로 보관하시면 더 길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 먹고 나면 김 속에 스포제 있잖아요. 그거 같이 넣어서 보관하시면 끝내주거든요. 정말 상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알뜰지부. 네. 진짜. 그리고 이거요. 네. 예전에 저도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썼는데 그렇게 귀찮아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진짜 이거 다 팔잖아요. 마트 가면은 한 5천 얼마에 팔더라고요. 이런 거 보관할 때도요. 근데 고객님 만약에 이거를 밀폐시키려고 열고 우리 설거지 한 번만 진짜 빡세게 하고 나면 그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이게 굽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머 이렇게 해서 열어줬어요. 어머 이렇게 해서 밀폐시켰어요. 네. 이게 혁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특허예요. 이래서 백화점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너무 편하고 좋은데 거기에 네. 특허 받아서 네. 심지어 안쪽 밀폐까지도 제대로 되니까. 네. 이렇게 깨끗하죠. 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트라이탄 소재 어떤 걸 활용하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구성 네.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활용하시기 진짜 좋으실 거예요. 이제 짝 맞는 거, 짝 안 맞는 거 쓰지 마시고 한꺼번에 쫙 바꾸시면 정말 네. 깨끗하게 기분까지도 좋아지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는 그냥 두부 같은 거 사실 우리 사서 꽉 남아. 그렇죠. 원 플러스 원으로 사가지고요. 네. 자 이런 거 정사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00ml입니다. 이거 다섯 개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정사각으로 이거는 좀 깊이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 네. 챙겨드릴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깊이가 좀 더 있어요. 네, 더 높이가 높은 2100ml짜리 이렇게 한 개 드릴 거고 2800 가장 높은 사이즈 저희가 아까 시리얼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정사각 이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해서 64,000원. 네. 정사각만 이것만 해서 64,000원. 지금 현재 여러분 백화점에서 정말 뭐 판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직사각이에요. 직사각도 요렇게 사이즈 구성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작은 사이즈 4개 요렇게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깊이가 있는 1800짜리 요렇게 2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렇게 해서 직사각, 직사각 4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5만원이에요. 네. 요것만 해도 5만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앙증맞아요. 요거 네. 원형이에요. 원형도. 원형도 이렇게 다 사이즈 맞춰서 드릴 거예요. 원형 42,000원인데 450짜리 마른 반찬들 넣으시기 너무 좋으시고요. 1100짜리 그리고 가장 높이가 높은 1600짜리까지도 챙겨드립니다. 자, 이것만 해도 이제 42,000원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 고객님들 더 하시겠죠? 64,000원, 5만원, 네. 42,000원, 네. 그거 얼마야? 10만원이 훌쩍 넘어가겠네 싶으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동일 상품이에요. 백화점 가셔서 들었다 놨다 한 3개 잡았다 4개 잡았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 정사각 9종이 64,000원, 6종이 5만원, 6종이 42,000원, 6, 4, 5 앞자리 숫자만 더해보세요. 훌쩍. 그런데 네. 세상에 롯데 단독으로 21종에 88,800원이요. 네, 이렇게 좋은 가격에 밀폐용기를 다 바꿔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좋으시고요. 심지어 대단하죠. 여기 2분 안에 들어오시면 더블 찬스 두 배로 받으실 수가 있는 기회까지도 정말. 열려 있습니다. 놓치지 마. 제가요, 고객님 써보니까요. 네. 아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며칠 전에 손님들 모셔가지고 설거지를 한 10인분을 했거든요.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새끼손가락 멍들었었어요. 여기 마디가 다 아픈데 이거 날개 여는 거 자체가 너무 아픈 힘들죠. 거예요. 힘들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밀폐용기 하나가 달라지는데 손이 안 아프네.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는 꼭 한번 써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8만 원대에 이 정도 만나시면 추석 전에 구매하시기엔 진짜 좋으실 거예요. 주문전화 난리 났어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 주문전화. 진짜 새로운 혁명이거든요. 밀폐용기에 꼭대기에 있다고 보셔도 과언 아닐 겁니다. 네오플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